다음 날 다시 찾았는데요. 4시도 안 됐어. 저 멀리 한 곳 불 켜진 형주 씨의 가게가 보이네요. 어,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아, 이제 재료 손질하러 가야죠. 네? 굴 손질을 하려면 복장부터 완벽해야 된답니다. 와, 완벽합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굴이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싱싱할까요? 100개 주세요. 잠깐, 석허 한 망에 10kg인데 100개면 1톤 아닌가요? 어머. 이게 굴차입니다. 지금은 조금 비석이라 조금 오는데. 아, 이게 조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하게 굴을 받아드는 형주 씨. 이토록 이른 시간에 굴을 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에 와야 이제 장사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사할 때는 물건 받으면은 재료 손질을 못해요. 바다에서 갓 채취한 신선도 100%의 굴은 받은 양만큼 당일 판매하는데요. 굴 손질 작업은 과감하게 망을 뜯어 굴을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 풀어헤치시는 거예요, 근데?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굴구이, 굴찜, 이로 쓸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음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굴의 크기가 다른데요. 이때 크기 선별뿐만 아니라 좋은 굴인지 아닌지 굴 상태 또한 골라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닥에 긁으면은 소리가 나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약간 빈 껍질 같은 거죠? 맞아요. 가볍네요. 이런 소리가 나면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다. 소리로 들었을 때 소리가 난다. 찾아서 빼고. 소리로. 이 전부 다. 와,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하나 소리를 듣고 골라내야 한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형주 씨, 불감별사로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섯, 일곱 시간 그러네요. 와. 선별을 끝내자마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손에 든 이것이 바로 형주 씨만의 비장의 무기라고 합니다. 아, 세척 중요하죠. 처음에는 칫솔로도 해보고 물로도 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차장 가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닦으니까 세상 좋아요. 고압 세척 분사기를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뻘이 묻어요. 그래서 뻘을 끓이게 되면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척을 해서 깨끗한 바닷물을 한 번 더 세척을 하는 거예요. 아, 세척에 공들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몰라보게 변한 굴의 환골태태! 놀랍습니다. 예뻐졌네요. 첫 번째 대박의 기술은 바로 깨끗한 재료 손질이었습니다. 중요하죠.